제2의 유현진 이대호를 꿈꾸는 미래 프로야구 제목들이 이곳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볼룸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유창식, 임창규, 윤지웅 등 아마야구 스타들이 그들의 꿈을 펼칠 팀의 호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1 프로야구 신드래프트, 지금부터 그 시황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명재입니다. 오늘 스포츠춘추의 박동희 기자와 오늘 시황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도 저희가 중계방송을 해드렸던 전면 드래프트, 벌써 이제 두 번째 시즌이 맞게 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프로야구는 한창 시즌 중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 구단 이곳에 모인 이유는 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어떤 미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거든요. 특히나 전면 드래프트 제도는 변수가 무척 많기 때문에 각 팀의 전략과 지략을 여러분께서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찌보다면 지금 현재 프로야구가 진행 중이지만 각 팀의 강점과 약점을 자세히 또 눈여겨볼 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내년 시즌에 뛸 수 있는 즉시 전력감 선수들이 아무래도 지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군요. 그렇죠. 뭐 한화라든가 아니면 뭐 넥센처럼 팀의 리빌딩을 준비하는 팀에서는 즉시 전력보다는 2, 3년 후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만, 롯데같이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들은 즉시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각 구단의 이런 전력들을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드래프트의 개요를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번 드래프트는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선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명순서는 전년도 성적의 역순입니다. 홀수라운드는 작년에 최하위를 했던 한화, LG, 넥센, 삼성, 롯데, 두산, SK, 기아 순이고요. 짝스라운드는 그 반대가 되는 거죠? 한화 같은 경우는 1라운드 1번째로 지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나중은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1라운드 지명이 무척 중요합니다. 벌써 이번 드래프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 한 팀당 지명 인원 최다 인원은 10명입니다. 그러니까 10라운드까지 진행이 되는데 과연 어떤 선수들이 지명이 될지, 벌써 1라운드의 상위 지명 선수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 8개 구단 스카우터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의 예상은 유창식, 임창규, 이현호, 김명성, 윤지웅, 최현진, 한승혁, 홍건희 이런 선수들이 각 팀에 지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인데요. 자, 여기서 변수는 한승혁 선수인데요. 한승혁 선수가 당초 메이저리 진출을 공언을 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신인 지명 회의에 지금 참가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 선수 원하지 않는 팀이나 아니면 계약액이 작을 때는 다시 메이저리 진출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8개 구단 스카우터로서는 도박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드래프트의 또 한 가지 변수는 사실은 LG의 사전 선수 접촉 파문입니다. 어떻게 지금 일단락이 됐나요? 뭐 그 프로와 아마 협정서에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전 접촉을 하지 않는 암묵적인 동의와 야구의 질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명 전에 LG에서 메디컬 체크를 두 선수에게 하면서 파문이 일었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남의 7개 구단에서는 이번 신인 지명회의에 불참하겠다. 이런 뜻까지 밝혔습니다만 장시간의 단장 회의 끝에 드디어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미 이곳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룸에는 야구 팬들, 취재진 그리고 프로야구 관계자들로 이미 1시간 전부터 지금 열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작년보다 더 큰 장소를 저희가 KBO에서 임대한 걸 보면 역시 이번 드래프트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큰지를 잘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만 해도 이 신인 지명회는 야구의 최대 잔치거든요. 이렇게 최대 잔치를 깔끔하게 유치를 한 KBO도 박수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2년 연속 이 신인 지명회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 MBC 스포츠 플러스로도 야구계로서는 참으로 감사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많은 야구팬들의 관심이 있는 행사니까요. 오늘 많은 관심 속에서 오늘 행사가 융성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사전 접촉 문제 파문으로 그 각 팀들마다, 그러니까 단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네, 제가 여기 왔을 때 한 3시간 정도 단장 회의를 한 것 같은데요.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LG가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KBO에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애쓰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가 워낙 그 의미 있고 중요한 행사다 보니까 박동희 기자가 목이 갈라질 정도로 경기 전에 많은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각 팀들 지금 단상에 쭉 지금 8개 팀의 관계자들이 앉아 있는데 이 순간이 굉장히
떨리고 또 팀의 어찌 보면 향후 10년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행사 아닙니까? 특히나 각 구단 팬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요. 예. 구단 관계자들도 관심사입니다만 이제 팬들도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2011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현장 진행을 오늘 맡게 된 MBC 스포츠 플러스의 정우영 아나운서가 이제 마이크를 받겠습니다. 2011 프로야구 신인 지명 행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프로야구 중계 캐스터로 일하고 있는 정우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신인 지명 행사를 생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그 덕에 또 이진영 팀장의 마이크를 제가 또 뺏었습니다. 이렇게 참 큰 행사장을 메워주신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팬 여러분, 또 지명 후보 선수 여러분, 또 가장 가슴 졸이고 기다리고 계실 학부형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8개 구단 현재 그 참석 여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화이글스 거수해 주시죠. LG 트윈스, 넥센 히어로스, 삼성 라이언스, 롯데 자이언츠, 부산 베어스, SK 와이번스, 기아 타이거스. 예. 8개 구단 모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 지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11 신인 지명은 전면 드래프트제고요.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명 순서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전년도 최초 라운드는 전년도 성적의 역순으로 진행을 하고 홀수 라운드는 이어지는 라운드에서는 홀수 라운드는 성적의 역순, 그리고 짝수 라운드에서는 성적순으로 지명을 하게 되는 방법을 실시합니다. 각 구단은 한 명씩 반복해서 지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최대 지명할 수 있는 선수는 10명입니다. 그러니까 10라운드까지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지명 중에 구단은 타임을 요청할 수 있고요. 이 타임은 최대 2분까지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명 순서인 구단이 더 이상 지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패스를 선언해 주시면 되는데, 이 패스를 할 때 꼭 구단 여러분들께서 이번만 패스인지 아니면은 그 추후 라운드도 계속 패스가 되는지를 꼭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명 순서가 온 구단은 선수명, 포지션, 그리고 출신교를 정확하게 호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대졸 출신 선수를 지명할 때는 출신 고등학교까지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지명 행사는 MBC 스포츠 플러스와 인터넷 네이버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요. 지명된 선수의 계약 절차, 뭐 기타 자세한 부분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휴대폰 전화 전원을 꺼주시거나 아니면 좀 진동 모드로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명 종료 후에 명단 그리고 기타 필요한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프린트해서 꼭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이진영 팀장이 소개를 해드린 대로 전 라운드가 마쳐진 이후에 이곳 단상에서 선수들의 촬영 시간, 그리고 포토타임, 그리고 4라운드 지명 이후에는 1라운드 선수들 인터뷰까지 행사장 밖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프로야구 신인 지명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구단에서 꼭 필요한 선수들 선발하셔서 모두 2011년에는 우승을 꿈꾸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1라운드 지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1라운드 1번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한화 이글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화 이글스 스카우트 임조택입니다. 먼저 지명에 앞서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준 선수 여러분, 감독, 코칭 스태프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한화이글스 지명하겠습니다. 저희 한화이글스는 향후 한화이글스 차세대 투수로 평가하고 있는 강줄고 투수 유창식 선수를 1라운드 1번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 1번 이 영광은 유창식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광주제일고 출신의 유창식 선수가 전체 1라운드 1번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올해 첫 고교야구 전국대회였던 황금사자기 MVP였죠. 유창식 선수가 이번 전체 1라운드로 지명을 전체 1라운드 1번으로 지명된 유창식 선수의 모습입니다. 올 시즌에 그 드래프트에서 가장 큰 대어로 평가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수준급 외선 투수고요. 이 선수 어린 나이지만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나고 축구의 강약 조절도 가능한 선수입니다. 여기다 두뇌와 배짱이 좋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 한화 이글스가 유창식을 지명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지금 한화는 선발진에 유현진을 제외한 눈에 띄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요. 유창식 같으면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내년 시즌 유현진과 함께 좌완, 원투펀치가 가능합니다. 예. 자, 1라운드 전체 1번으로 한화과 광주일고의 유창식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1라운드 2번 행사 이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유창식 선수가 지명이 되면서 한화 이글스는 꿈에 그리던 류유 상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1, 2라운드 때는 한 구단이 지명을 마치고 대략 한 20초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그 점만 좀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2번 지명권은 LG 트윈스입니다. LG 트윈스 발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LG 트윈스 스카우트 팀장 김진철입니다. 저희는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1순위를 투수로 지명하겠습니다. 직구 구속과 변화구 구사 능력이 뛰어난 휘문구 투수 임찬규. 전체 2번의 영광은 임찬규 선수가 안게 됐습니다. 휘문고등학교 임찬규 선수 대통령배 MVP에 빛나는 임찬규 선수가 LG 트윈스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LG가 1라운드 2번으로 휘문고등학교 임찬규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임찬규 선수에 대한 평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린 나이지만 경기를 즐길 줄 안다는 평이 있는데요. 특히나 투구폼이 안정돼 있고 제구도 또래 선수보다 뛰어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을 LG가 주안점을 둔 것 같은데요. 예. 신체 성장이 계속 진행 중인 투수이기 때문에 속구 구속도 프로 입문 이후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MVP를 차지할 정도로 큰 경기에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LG가 어느 정도 지명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성적을 시즌에 올렸습니다. 네, 아주 승부욕이 강한 선수고요. 또 공격적인 투구 패턴이기 때문에 기대가 큰 선수입니다. 자, 한화가 유창식을 그리고 LG가 임찬규를 각각 지명을 했습니다. 이제 넥센의 순서인데요. 1라운드 3번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죠. 1라운드 3번. 지명권은 넥센 히어로즈가 가지고 있습니다. 넥센 히어로즈 지명해 주시죠. 넥센 히어로즈 지명하겠습니다. 저희도 역시 작년과 역시 투수를 지명하겠습니다. 부산군고 동의대 투수 윤지웅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네, 전체 3번 부산군고 동의대 출신의 윤지웅 선수가 1라운드 3번에 3번 지명의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넥센 히어로스가 3번 윤지웅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죠. 네, 대학 투수답게 경기 운영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고요.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등 다양한 변화구를 던질 줄 아는 선수입니다. 특히나 넥센의 좌완 즉시 전력감이 없기 때문에 이 선수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그림을 좀 봐야 되는데요. 관련 그림이 없군요. 예, 생방송이라는 걸 무지하게 티를 내려고 싶어 하는 저희 제작진의 실수입니다. 자, 1, 2, 3번까지 지금 지명이 됐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유창식, 그리고 LG 트윈스의 임찬규, 넥센 히어로즈의 윤지웅 선수까지 1라운드 3번까지 지명이 됐고요. 이제 1라운드 4번, 지난 시즌 5위 삼성 라이언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라이언즈 이승근 팀장입니다. 저희는 청룡기의 주역 경남고 투수 심창민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네, 삼성 라이언스는 심창민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지난 청룡기 MVP에 빛나는 선수죠. 심창민 선수가 전체 4번 지명을 받았습니다. 삼성이 4번 경남고의 심창민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예상할 수도, 어찌 보면 좀 의외인 그런 지명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심창민 선수가 사이드암 투수인데요. 사이드암 투수로는 드물게 시속 140km 중반대 빠른 공을 던집니다. 올 시즌 고교 사이드암 투수 가운데 가장 최고 구속을 기록을 했는데요. 빠른 구속 못지않게 구위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데 삼성에서 사이드암 투수를 지명하려고는 사실 예상 못했었거든요. 예. 아주 새로운 지명입니다.
자, 삼성이 경남고등학교 심창민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경남고등학교가 청룡기 우승할 때 대단한 활약을 펼쳤었는데요. 경남고 같은 경우는 어떤 신인 선수, 특히 고3 선수를 잘 길러내기 때문에 예. 삼성이 그런 점에 집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창민 선수가 삼성의 지명을 받으면서 1라운드 전체 4번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아주 대단한 성적을 올렸고 또 팀을 우승으로 이끌면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심창민 선수입니다. 8월에 열린 세계 청소년 선수권대회에서 시속 147km를 기록할 만큼 아주 구위가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런 부분을 역시 삼성이 높게 평가를 한 것 같고요. 네네. 계속해서 이제 전체 1라운드 5번 지명 순서 이어가도록 하죠. 경남고등학교의 심창민 선수까지 현재까지 1, 2, 3, 4번이 지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5번 롯데자이언츠의 순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롯데자이언츠입니다. 네, 저희들도 작년과 똑같이 2차 1번에 아시아게임 그 예비 엔트리에 골라있는 장충고 중앙대 졸업여정인 김명성 선수를 하겠습니다. 네, 전체 5번은 장충고등학교 중앙대 김명성 선수가 지명을 받았습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예비 엔트리에 포함되어 있는 김명성 선수가 전체 5번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롯데가 5번 김명성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 선수 소개해 주시죠. 네, 시속 140km 중반대에 속구를 꾸준히 던지는 선수고요. 또 완투형 투수답게 힘과 투지가 뛰어나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이 선수가 가치가 좀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요. 예. 또 거기다가 그 중앙대 새로운 사령탑인 김용수 감독이 이 선수의 몸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지금 상품 가치가 아주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드래프트 들어온 선수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광저우 아시안게임 예비엔트에 들어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롯데의 김명성 선수가 전체 1라운드 5번으로 지명이 됐고요. 이제 두산의 선택을 좀 살펴드리도록 하죠. 이제 1라운드 3팀 남겨두고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 SK 와이번스, 기아 타이거스인데요. 두산 베어스 지명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두산 베어스 이복근입니다. 저희 두산 베어스도 투수로 지명을 하겠습니다. 황금 사자기에서 노히트 노런을 기록한 충암고등학교 최현진 선수입니다. 네. 황금 사자기 노히트 노런의 주역 충암고등학교의 최현진 선수가 전체 6번으로 두산 베어스에 지명됐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전체 1라운드 6번으로 최현진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노히트 노런을 기록했었고요. 상당히 체격도 좋고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 오른손 정통파 투수인데요. 시속 140km 중반대 위력적인 속구를 던지고요. 슬라이더도 수준급입니다. 특히나 승부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두산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최현진 선수가 지금 두산에 지명이 됐는데 두산의 지명의 그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세계 청소년 쿠바전에서 굉장히 호투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강한 승부욕이라든가 특히 또 두산에서는 신인급 선발 투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선수는 선발 투수 요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개는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선수들이 지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SK와 기아의 1라운드 픽이 남아 있습니다. 자. 잠시 그림을 좀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최현진 선수의 그림입니다. 역시 이제 그 여러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고요. 네, 이 선수 보게 되면 또래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굉장히 힘이 뛰어나고 스태미나가 좋거든요. 예. 이 선수만큼은 두산에 꼭 선발 요원을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암 출신의 최현진 선수가 두산에 지명을 받았습니다. 전국대회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던 최현진 선수인데요. 방금 사자기에서 좋은 성적을 냈었고요. 에서 두산에 1라운드 6번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SK의 선택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라운드 두 팀 남겨두고 있습니다. 1라운드 7번 SK 와이번스 지명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SK 와이번스 박철령입니다. 저희도 투수로 지명하겠습니다. 투수 경남고등학교 서진용. 경남고등학교의 서진용 선수가 1라운드에 지명을 받았습니다. 자, SK가 약간 기대지 않았던 드래프트 픽인데요. 서진용 선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경남고등학교 선수고요. 네, 경남고 오른손 투수인데요. 예. 아주 투구 동작이 부드럽기 때문에 릴리스 포인트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임팩트 강한 공을 던집니다. 제구 역시 낮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SK에서 이런 제구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한 것 같은데요. 예. 특히나 종으로 떨어지는 스플리터를 아주 잘 구사하기 때문에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 선수입니다. 오늘 드래프트 현장에는 참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진용 선수의 얼굴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아쉬움이 있군요. 자, SK가 7번으로 경남고등학교 서진용 선수를 지명을 했고요. 이제 기아가 전체 1라운드 마지막 지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번부터 7번까지 모두 투수들이 지명을 받았는데요. 이제 1라운드 마지막 8번 기아 타이거스의 차례입니다. 예, 기아 타이거즈 발표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올 시즌 고교 선수 가운데 가장 빠른 공을 구사한 덕수고등학교 투수 한승혁을 지명하겠습니다. 자, 한승혁 선수가 1라운드 8번으로 기아 타이거즈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이번 드래프트에서 많은 뉴스를 제공했던 선수가 덕수고등학교 한승혁 선수인데 이번 드래프트 현장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올 시즌 고교 선수 가운데 최고의 구속, 즉 시속 150km를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직구와 변화구의 구위가 굉장히 좋은 편이로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이 선수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이저리그 진출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기아의 이번 선택이 어떻게 도전이 될지 아니면 무모한 도전이 될지에 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에이전트 파문을 이미 한번 일으켰던 한승혁 선수인데 저 스포츠 팬들 아시겠습니다. 함장석 전 국가대표 감독의 아들이에요. 네, 그렇죠. 예.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탐낼 정도로 굉장히 구위가 좋았었는데 예. 이 선수가 기아가 이 선수를 픽했을 정도면 아마도 어느 정도는 국내 잔류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역시 워낙 그 공이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 잔류를 기대하는 팬들이 상당히 많고요. 한승혁 선수의 국내에서의 활약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 1라운드 모두 신인 선수 지명회의 1라운드가 마감이 됐습니다. 1라운드를 정리를 해보면요. 전원 투수로 지명이 됐고 1라운드 1번 유창식, 1라운드 2번 임찬규, 1라운드 3번 윤지웅, 그리고 1라운드 4번 심창민, 1라운드 5번 김명성, 그리고 6번 최현진, 7번 서진용, 8번 한승혁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화, LG, 넥센, 삼성, 롯데, 두산, SK, 기아 순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자, 1라운드 지명 전에 이미 8개 구단에서는 모든 선수를 다 투수로 뽑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예. 정확히 적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1라운드의 지명 선수들 예상된 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선수입니다. 가장 의외의 픽은 어느 팀인가요? 아무래도 SK의 서진영과 그리고 기아의 한승혁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예. SK가 워낙 스카우트 팀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발전 가능성 뭐 이 선수를 픽한 것 같은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한승혁은 글쎄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만약 한승혁이 국내에 잔류하게 된다면 기아에는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1라운드에 지명된 선수들 몇 면을 지금 보고 계신데 일단은 오늘 1라운드 지명을 받으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 프로의 문 가장 먼저 8명이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2라운드에 지명되는 선수들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죠. 2라운드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난 시즌 성적 순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1라운드 역순이 되겠죠? 2라운드 1번 전체 9번 기아 타이거즈의 차례입니다. 예, 기아 타이거즈 2라운드 발표하겠습니다. 올 시즌 안정된 제구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준 화순고등학교 투수 홍건희 지명하겠습니다. 화순고등학교의 홍건희 선수가 2라운드 1번 지명을 받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스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2라운드에 가장 먼저 지명된 선수는 화순고등학교의 홍건희 선수입니다. 화순고 출신이고 투수를 기아가 선호하는 걸 생각하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픽인데요. 네, 홍건희 선수는 경기 예. 운영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예. 경기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좀 말라 있습니다만 체중 증가 시에는 구속 향상이 기대가 되고요. 예. 아무래도 기아가 2차 1번 지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1라운드 기아에 지명이 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그렇습니다. 기아가 이 선수를 2라운드 1차로 지명을 하면서 투수 2명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아가 8번, 9번을 모두 네네. 가져가게 됐고요. 이제 SK가 2라운드 첫 번째 픽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K 와이번스의 2라운드입니다. SK 와이번스 2라운드 지명하겠습니다. 개성고등학교 김민식. 개성고등학교의 좌완 투수 김민식 선수가 SK 와이번스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SK 와이번스의 2라운드로 지명이 된 김민식 선수. 사실 이번 드래프트 앞두고도 상당히 여러 팀에서 관심을 보였었죠. 네, 이 선수 볼 끝에 힘이 있고요. 또 릴리스 포인트가 높기 때문에 아주 쉬운 공략이 힘든 선수인데 기량 발전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나 삼성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뒀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실제로 SK가 픽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지 굉장히 재미있는 픽인데요. SK가 김민식 선수를 2라운드 전체 10번으로 지명했습니다. 김민식 선수의 그림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 선수의 배송공 던질 때 모습.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제2의 권영을 연상시킬 만큼 예. 굉장히 투구폼도 깔끔하고요. 또 속구의 공의 구위도 좋은데 그래서 이 선수가 만약에 프로에서 2, 3년 정도 확실히 성장한다면 권역 이상의 활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특히 좌완이라고 하는 베네핏이 상당히 있는 개성구의 김민식이기 때문에 SK에게는 또 다른 좌완 큰 힘이 될 것 같군요. 네네. 자, 일단은 2라운드 1번인 SK 김민식 선수까지 지명이 끝났고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죠. 2라운드 3번 전체 11번 두산 베어스의 차례입니다. 두산 베어스 2라운드 투수로 가겠습니다. 제물포 고등학교 이현호입니다. 제물포 고등학교의 좌완 투수 이현호 선수가 두산 베어스에 지명이 됐습니다. 전체 11번으로 제물포 고등학교의 이현호 선수가 두산 베어스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이현호의 2라운드 지명은 약간 좀 의외이기도 한데요. 네, 이 선수 1라운드로 충분히 가능한 선수였었는데 빠른 공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예. 몸쪽 공을 던질 수 있는 만큼 담대합니다. 슬라이더 커브도 수준급이고 경기 운영 능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팔꿈치 상태가 완벽하기 때문에 프로에서 잘 적응할 예상이 됩니다. 제물포 고등학교 역시 에이스 역할을 했었던 이현호 선수인데 역시 좌완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 선수 올 시즌 초만 해도 유천식 선수와 함께 고교 좌완 랭킹 1, 2를 다퉜던 선수거든요. 예. 두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픽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두산이 좌완이 좀 특히 불펜 요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2연승을 불펜을 돌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현호가 성장을 한다면 내년 내후년에 상당히 큰 힘에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두산 스카우트가 이미 신인 지명 회의 전에 좌완 투수를 꼭 한 명 픽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예. 2라운드 전체 11번으로 제물포 고등학교 이현호 선수가 두산의 지명을 받았고요. 계속해서 2라운드 12번 롯데의 순서입니다. 11번까지 현재 모두 투수입니다. 예, 이현호 선수, 청룡기 감투상의 이현호 선수까지 현재 모두 11명의 선수들이 투수가 지명을 받게 됐습니다. 전체 12번, 2라운드 4번 롯데자이언츠의 차례입니다. 롯데자이언츠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청소년 대표 출신인 내야수 허일 선수, 광주일굴 출신 지명하겠습니다. 네, 황금사자기 타격상을 수상했던 허일 선수가 야수로서는 첫 번째로 지명을 받게 됐습니다. 허일 선수 광주일고 출신이고요. 허일 선수가 전체 12번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 선수도 역시 우투 좌타군요. 허일 선수가 지금 야수에 처음으로 2라운드에 오늘 1라운드, 1, 2라운드 통틀어서 처음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만큼 장타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예. 컨택 능력과 변화구 대처 능력도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다 안정적인 수비력과 송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 잘만 다듬으면 1, 2년 내 1군 진출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허일 선수가 내야수, 특히 유격 출신이기 때문에 롯데에게는 빠져있는 어떤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군요.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 지금 박기혁 선수가 군문제가 확실히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롯데로서는 꼭 유격수 충원이 필요했었는데 이번 픽 글쎄요.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라운드 13번 삼성의 순서가 되겠군요. 삼성 라이언즈의 차례입니다. 삼성 라이언즈 2라운드 지명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투수로 하겠습니다. 장충고 윤영삼 선수로 하겠습니다. 장충고등학교 윤영삼 선수가 전체 13번 2라운드 5번으로 삼성 라이언즈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장충고의 윤영삼 선수가 13번으로 지명이 됐는데 생각보다는 이 선수도 후 2라운드로 좀 밀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위 라운드 지명이 좀 예상이 됐었는데요. 예. 삼성이 지명하면서 약간 좀 순위가 밀렸습니다. 예. 윤영삼 선수 사실은 저희가 그 앞선 라운드나 혹은 그 이상의 지명을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 이 선수 체격 조건이 워낙 좋고요. 또 시속 140km 초중반대 직구 아주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자신감 있는 피칭을 하기 때문에 타자를 또 적극적으로 상대를 하거든요. 이 선수 역시도 프로에서 1군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무척 높은 선수입니다.
좌완 지금 13번으로 장충고등학교의 윤영삼 선수가 삼성의 지명을 받았고요. 계속해서 다음 넥센의 픽을 살펴드리죠. 1라운드에 윤지웅 선수를 지명했던 넥센의 2라운드 지명입니다. 넥센이 오로지 지명하겠습니다. 1라운드와 같이 투수를 지명하고 청소년 대표 유연성이 돋보이는 청주고등학교 투수 이태양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제2의 손영민으로 불리는 이태양 선수가 2라운드 넥센 히어로즈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넥센의 이태양 선수, 지금 청주고등학교 이태양 선수가 넥센의 지명을 받았는데 이 선수도 상당히 그 기량이 있는 선수로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네, 투구의 왕급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요. 또 커브의 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경기 운영 능력과 위기 관리 능력도 뛰어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선수의 연투 능력이거든요. 예. 이 선수 역시도 프로에 가게 되면 대성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예. 오늘 현장에는 참석을 하질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전국대회 때 등판을 했었던 이태양 선수의 모습인데 역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지금도 보면 상당히 유연한 몸놀림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이 선수를 만약에 프로에 지명을 해서 이제 프로에 입단을 하게 됐을 경우에 언더핸드 투수로 완전한 언더핸드 투수 기르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태양 선수, 청주고등학교 이태양 선수가 지금 2라운드 전체 14번으로 넥센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한승혁 선수가 좀 전에 지금 아마 입장을 한 모양인데 바로 이 선수군요. 이미 기아의 1라운드 8번으로 지명을 받은 선수입니다. 조금 좀 늦게 도착은 했습니다만은 많은 그 뉴스거리들 몰고 다녔던 선수예요.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LG의 2라운드 지명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에서 임찬규 선수를 지명했던 LG 트윈스 2라운드입니다. LG 트윈스 지명하겠습니다. 좌완 투수로 북일고등학교 투수 이영재. 이영재 선수가 전체 15번으로 LG 트윈스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2라운드 전체 15번으로 북일고등학교 이영재 선수가 지명을 받았는데 사실 2학년 때까지 전국대회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많이 보였던 선수예요. 네, 이 선수 좌완 투수고 투구시 타점이 높기 때문에 직구에 가기 좋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슬라이더의 각 역시도 좋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예. 이 선수 천안물구에서 굉장히 잘 조련을 받았기 때문에 프로에서도 조만간 1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북일고 출신이기 때문에 다음 지명권자인 그 한화 쪽으로 지금 예상이 될 수도 네네. 있는 그런 선수였는데 일지가 좀 빨랐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한화의 선택이 좀 궁금해지는데 잠시 후에 살펴드리고 먼저 이영재 선수의 그림입니다. 이영재 선수는 2학년 때부터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고 송준우 선수의 조카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LG에서도 상위 순번을 투수로 채우겠다. 특히나 LG 같은 경우는 왼손 투수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왼손 투수를 좀 픽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정확히 적중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북일고등학교의 이영재 선수가 LG의 2라운드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좌완 불펜 선발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을 기대해봅니다. 이제 2라운드 어찌 보면 이영재를 뺏긴 한화의 마지막 2라운드 지명권입니다. 2라운드 마지막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한화 이글스입니다. 한화 이글스 지명하겠습니다. 동성고 유격수 강경학. 강경학 선수가 한화 이글스의 지명을 받게 됐습니다. 청소년 대표 출신이고요. 동성고등학교의 강경학 선수가 전체 16번으로 한화 이글스에 지명됐습니다. 2라운드 마지막으로 지명된 한화 이글스의 강경학 선수입니다. 동성고의 내야 출신이고요. 네, 이 선수 아주 강한 어깨를 가지고 있고요. 수비력 예. 역시도 넓은 수비 범위 때문에 좋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타격 역시도 정확한 컨택 능력과 또 기습 번트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강경학 선수의 지금 지명까지 끝이 난 상황이고요. 지명을 마쳤습니다. 1, 2라운드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모두 투수였고요. 지금 이제 1라운드에 1라운드, 2라운드 잠시 후에 1라운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기아의 홍건희, SK 김민식, 두산 이현호, 롯데가 허일,
그리고 삼성이 윤영삼, 넥센이 이태양, LG가 이영재, 한화가 강경학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자, 여기 한화의 강경학 선수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요. 예. 한화 같은 경우는 현재 송강민의 입대와 오선진이 아직 기량을 꽃피우지 못했기 때문에 3루수 혹은 유격수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을 충분히 채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전체적으로 2라운드 역시도 각 팀이 필요한 선수를 아주 적절하게 예, 받아들였습니다. 자, 1라운드 지명 선수들에 대한 지금 행사가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 2라운드 지명이 모두 됐습니다. 1, 2라운드에 지명된 선수들은 일단은 참 프로의 힘든 벽을 힘든 그 가능성을 지금 1, 2라운드에서 지명이 될 만큼 상당히 높은 가능성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올 시즌 그 신인 지명의 특징이 뭐였었냐면요. 예. 1라운드 지명 예상자들은 굉장히 좋은 선수가 많이 있다라는 평이 있었습니다만 예. 2라운드부터는 지난해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각 팀의 치열한 전략과 지력 싸움이 돋보였었는데 이번에 봤을 때는 각 그 구단별로 부족한 포지션을 적절하게 채우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 2라운드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1라운드, 2라운드 어찌 보면 각 팀들에게 필요한 그 미싱 퍼즐을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서 잘 찾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각 팀들이 잘 지명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이제 중간에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타임 없이 진행되는 것이 예년과 좀 다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기아만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예. 기아 같은 경우는 1, 2라운드 무조건 투수로 고르는데 오른손 왼손 이렇게 한 명씩 구하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한승혁 같은 경우 국내 전력이 확실하다면 기아를 큰 힘이 될 수가 있고요. 아마도 기아는 4, 5, 6라운드는 야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 내야수를 고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기아는 특히나 고졸 선수의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졸 선수를 이제 지명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라운드까지 정리가 됐고요. 계속해서 3, 4라운드 지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1번으로 전체 17번 3라운드 1번으로 나성용 선수가 한화 이글스에 지명됐습니다. 자, 한화가 포수 출신의 나성용 선수를 지명을 했어요. 네, 이 선수 파워와 신체 조건이 좋아서 대형 포수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포수로서는 약간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강한 어깨와 타자로서 장타력이 있습니다만 기본기가 다소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 프로에 가서 어떤 포지션 뛸지 아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화가 지명을 했기 때문에요. 이 홈런포라든가 장타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제일 처음으로 한화가 나성용 선수, 연세대학교 나성용 선수를 지명을 했고요. 이번엔 LG의 선택을 살펴드리도록 하죠. 3라운드 2번 전체 18번 LG 트윈스입니다. 역시 투수 지명하겠습니다. 193 장신의 장충고 정다휜 투수입니다. 정다휜 선수가 전체 18번으로 장충고등학교의 정다휜 선수가 전체 18번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자, 3라운드 18번 정다휜 선수가 지명을 받았는데 정다휜 선수의 지명은 조금 LG 입장에서는 좀 그 작전에 의한 네네. 지명이 아닌가 싶은데요. 장충고 출신의 정다휜 선수를 잠시 말씀드리면 아주 큰 키와 좋은 체격으로 직구 구속은 시속 130km대 중반입니다만 예. 이 선수 프로에 가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변화구 구속 능력이 약간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이 역시 프로에 가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특히나 LG 같은 경우는 좌완 불펜 요원이었기 때문에 이 선수를 그런 의미에서 픽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LG가 3라운드 18번, 전체 18번으로 장충고등학교의 정다힌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3라운드 넥센의 선택을 살펴드리죠. 3라운드 3번, 전체 19번 넥센 히어로즈입니다. 넥센 히어로즈 지명하겠습니다. 경기고등학교 한양대 외야수 고종욱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네, 경기고등학교 한양대 고종욱 선수가 넥센 히어로즈 고종욱 선수군요. 예, 정정해드리겠습니다. 고종욱 선수가 넥센 히어로즈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대학 외야수 중에는 최고의 평가를 받는 선수가 바로 이 한양대학교의 고종욱 선수인데 결국은 넥센의 지명을 받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 최고의 빠른 주력을 바탕으로 해서 도루 센스도 뛰어나고요. 예. 주루 플레이 역시 능력이 아주 우수한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격에선 컨택 능력이 뛰어난데
이 선수가 좋아하는 선수로 LG 이대영과 그리고 롯데 손아섭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영처럼 성장하기를 넥센에서는 아마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게요. 홈에서 1루까지 이 선수의 주력이 3.67초입니다. 상당히 빠르군요. 예,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아마 팀에 큰 도움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3라운드에 넥센이 19번, 전체 19번으로 경기고등학교 한양대 출신의 고종욱 외야수를 지명을 했고요. 이제 삼성의 3라운드 지명입니다. 자, 3라운드 현재까지 나성용, 정다휜, 고종욱 선수가 지명을 받았고요. 3라운드 4번 삼성 라이온스입니다. 삼성 라이온스 투수로 지명하겠습니다. 김혜교 투수, 오태선 선수로 하겠습니다. 네, 김해고등학교의 오태성 선수요. 예. 다시 한번. 오태선. 예. 오태선 선수가 삼성 라이온스에 지명을 받았습니다. 전체 20번입니다. 3라운드에 삼성 지명을 받은 김해고등학교 오태선 선수. 이 선수는 지금 현장에 나와 있진 않은 것 같고요. 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그 예상보다는 약간 의외의 선수인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삼성에서도 생각을 한 작전 픽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시속 130km대 중후반에 구속을 나타내고 있고요. 제그롭게 경기 운영 능력, 변화구 구성력이 뛰어난데 삼성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2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라든가 그런 코칭 스태프나 이런 면에서 아마 이 선수도 조련을 잘 받는다면 아주 좋은 선수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3라운드 21번 롯데의 선택입니다. 전체 21번 롯데자이언츠입니다. 롯데자이언츠 지명하겠습니다. 경동고 성균관대 졸업 예정인 이경우 투수 하겠습니다. 경동고등학교 성균관대 이경우 선수입니다. 롯데가 3라운드로 지명한 선수는 성균관대학교의 이경우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 시속 140km 초중반대의 직구를 구사하고 있고요. 슬라이더와 체인지업도 굉장히 좋습니다. 안정된 제구력과 경기 운영 역시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경우 선수가 롯데의 3라운드로 지명이 됐고요. 이제 계속 투수를 뽑고 있는 LG가 3라운드 22번, 전체 22번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두산베어스의 다음 차례입니다. 두산베어스 지명하겠습니다. 제주고등학교 내야수 천상웅 하겠습니다. 천상웅 선수, 제주고등학교의 천상웅 선수가 전체 22번으로 두산베어스에 지명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두산이었죠. 전체 22번 천상웅 선수가 지명이 됐는데요. 네, 이 선수 역시도 시속 140km대 초중반대의 직구가 괜찮은 선수인데요. 예. 경기 운영력이 아주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천상웅 선수, 제주고등학교의 야수인데 역시 두산에 지명을 받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천상웅 선수에 대한 소개를 좀 더 해주실까요? 네, 제가 좀 헷갈렸는데요. 예. 지금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 선수 기록은 제가 조금 찾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드래프트 이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3라운드 SK 와이번스와 기아 타이거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SK 와이번스 지명해 주시죠. SK 와이번스 3라운드 지명하겠습니다. 화순고등학교 정진기. 화순고등학교의 청소년 대표 정진기 선수가 SK 와이번스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SK도 역시 정진기 선수를 지명하면서 야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선수 우투 좌타구의 화순고 출신입니다. 이 선수에 대한 그 평가 역시 이 현장에 올 정도로 청소년 대표까지 했을 정도로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 아주 발을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예. 프로에 가서도 좋은 플레이를 하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SK에 발 빠른 선수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공격이나 뭐 체격이 좀 더 좋아진다면 상당히 그 가능성 있는 그런 선수로 평가할 수 있겠군요. 네, 아까 그 픽했던 천상우 선수를 다시 말씀드리면요. 몸의 탄력이 굉장히 좋고요. 또 예. 빠른 주력을 바탕으로 해서 도루 센스와 넓은 수비력, 타격에서는 컨택 능력이 매우 우수한 선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자, 두산이 천상욱을 그리고 SK가 정진기를 3라운드에 각각 지명을 했고요. 이제 기아의 3라운드 마지막 선택입니다. 기아 타이거스 3라운드 마지막 지명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3라운드 지명하겠습니다. 광주일고 졸업, 원광대 졸업 예정인 외야수 윤정우 선수 하겠습니다. 광주일고 원광대 윤정우 선수가 24번, 전체 24번으로 기아 타이거즈에 지명이 됐습니다. 광주일고 원광대 출신인
윤정우 선수가 기아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3라운드 마지막 순번으로 지명이 된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 키가 188이고요. 몸무게가 예. 85kg. 즉 체격 조건이 아주 우수하고요. 하지만 컨택 능력이 매우 뛰어난 타자입니다. 게다 키스퍼트 능력과 도루 센스도 우수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3라운드에 지명된 선수들 쭉 살펴드리겠습니다. 3라운드 1번이었던 전체 17번의 연세대학교 나성용, 그리고 LG의 정다휘니, LG 그리고 넥센의 고종욱, 삼성이 오태선, 롯데가 이경우, 두산베어스가 천상웅, SK와이번스가 정진기, 기아가 원광대학교의 윤정우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화가 나성룡 선수를 왜 지명했는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한화 대전구장의 펜스가 좀 짧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타자가 좀 필요했었는데, 나성룡 선수는 제가 직접 몇 경기를 봤습니다만 김태균 선수를 연상케 하는 그런 타격폼을 갖고 있어요. 예. 또 파워도 뛰어나기 때문에 포수가 아니더라도 장타자로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그 점을 한화에서도 유심히 지켜본 것 같습니다. 역시 박동희 기자가 봤을 때 3라운드 가장 의외의 픽은 역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선수는 나성용 선수의 픽이군요. 그렇죠. 예. 자, 계속해서 그러면 4라운드 지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면 미디어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 행사장 밖에 1라운드 지명 선수들에 대한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포토타임은 10라운드 지명까지 모두 마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아무도 타임 요청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이제 타임 요청하셔도 되고 이제 4라운드 이어가 보겠습니다. 4라운드 지난해 순위 성적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스 4라운드 지명해 주시죠. 타임 하겠습니다. 예. 기아 타이거스에서 오늘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타임 요청이고요. 타임은 최대 2분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드래프트에서 처음으로 지금 기아 타이거스가 4라운드에서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1, 2라운드는 뭐 어느 정도 각 팀들별로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3라운드도 의외의 픽이 있었습니다만 각 팀들이 기대했던 어떤 기대주들을 3라운드에 뽑았고 이제 4라운드부터는 정말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신인 지명 회의를 위해서 예. 한 250명 정도가 되는 스카우트 리포트를 좀 확보를 했었는데 예. 그 안에 다행히 다 들어있거든요. 예. 기아가 지금 잠시 타임을 했었는데 4, 5, 6라운드는 야수 특히나 내야수 이렇게 좀 충족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앞에 상을 보면서 지금 그런 전략과 앞에 상을 꽤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각 팀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가능성 자. 발표가 됩니다. 권윤민 스카우트. 기아 타이거즈 4라운드에는 세광고를 나오고 제주산업대를 졸업 예정인 투수 우병걸 선수로 가겠습니다. 우병걸 선수요? 맞습니까? 예, 우병걸 선수가 지명이 됐습니다. 투수고요. 제주산업정보대 출신입니다. 제주산업대의 우병걸 선수가 4라운드 1번으로 지금 기아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네, 이 선수 올 시즌 직구 최고 구속이 147kg고요. 예. 아주 책임감이 강하고 변화구 구사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나 삼진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선수 선발 요원으로도 가능하고요. 파이스윙의 문제점만 조금만 보완된다면 향후 선발 투수로 성장 가능성이 무척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4라운드 기아가 1번으로 우병걸 선수를 지명을 했고요. 계속해서 성적순으로 4라운드 SK가 4라운드 첫 번째 선택을 합니다. 4라운드 2번 전체 26번 SK와이번스입니다. SK와이번스 지명하십니다. 서울고등학교 투수 임정우. 서울고등학교의 투수 임정우 선수가 SK와이번스에 지명됐습니다. 전체 26번입니다. SK와이번스의 선택 4라운드 선택은 26번 서울고등학교 임정우 선수가 지명을 받게 됐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선수 올 시즌 직구 최고 구속이 143km였습니다. 현재 투구 밸런스가 다소 무너져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투구 동작의 교정이 조금만 이루어진다면 향후 발전성이 매우 높은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자, 임정우 선수의 투구 모습인데요. 상당히 역동적이고 신체 조건이 워낙 좋으니까요. 특히 SK에서 좋은 조련을 받는다면
금방 또 1군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데요. 네, SK 같은 경우는 김성훈 감독이 워낙 투수 조련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예. 평범한 투수도 대형 선수를 기르는 어떤 강한 힘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 역시도 그런 김성훈 감독이나 SK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고 출신 선수들이 SK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임종훈 선수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능성, 특히 편안하게 프로 선수 생활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7번 4라운드 전체 27번의 지명을 받을 선수를 살펴보도록 하죠. 발표를 앞두고 계신 스카우트 여러분들께 부탁 잠시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포지션을 꼭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지션 그리고 대졸 선수에게는 고등학교까지 꼭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산 베어스 전체 27번입니다. 휘문고 경희대 출신의 안규영 하겠습니다. 투수입니다. 예. 투수 안규영 선수가 전체 27번으로 두산 베어스에 지명됐습니다. 4라운드에 지명이 돼 있는 안규영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계속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좀 초조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긴장이 좀 풀리는 안규영 선수의 표정입니다. 자, 이 선수 대졸 선수고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아주 팔스윙이 빠르고 또 특히나 손목 스냅이 좋은데요. 시속 140km 중반대의 직구를 계속 구사할 수 있고요. 슬라이더, 체인지업 구사 능력도 아주 좋은 투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규영 선수가 역시 지금 두산의 선택을 받으면서 일단 4라운드 안규영 선수가 선택을 받았고요. 계속해서 이제 4라운드 전체 28번의 지명은 롯데의 순서입니다. 4라운드 들어서 다시 투수 위주의 지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병걸, 임정우, 안규영 선수 모두 투수였고 전체 28번 롯데 자이언츠의 차례입니다. 네, 4라운드 지명하겠습니다. 광주일고 출신의 내야수 백세웅 지명하겠습니다. 광주일고 출신의 내야수 백세웅 선수가 전체 28번으로 롯데 자이언츠에 지명됐습니다. 롯데는 아무래도 내야수 보강을 상당히 많이 하는군요. 광주일고의 백세웅 선수가 4라운드 28번으로 롯데 지명을 받았습니다. 네, 이 선수 역시도 광주일고에서 유격수로 뛰었던 선수인데요. 아주 발이 빠르고 또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합니다. 특히나 후덕이 좋기 때문에 좌우 수비 범위가 넓고요. 컨택 능력과 도루, 주루 센스 모두를 갖춘 차세대 유망주로 통하고 있습니다. 예. 광주일고의 백세웅 선수가 지명을 받았고요. 계속해서 4라운드 지명 이어가도록 하죠. 4라운드 5번 전체 29번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또 투수로 지명하겠습니다. 예. 대구고 경성대 자완 투수 임현준으로 하겠습니다. 대구고등학교와 경성대 출신의 임현준 선수가 전체 29번으로 삼성 라이온즈에 지명됐습니다. 삼성이 4라운드 지명을 경성대학교의 좌완 투수 임현준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 같은 경우는 대졸 선수를 선호하는 취향이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 따라서 이 선수를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삼성이 경성대학교의 임현준 선수를 선택을 했는데 역시 이제 좌완 투수인 만큼 강점이 굉장히 있는 선수고요. 선수에 대한 소개를 좀 더 해주시죠. 네, 이 선수 경성대 1학년 때부터 팀의 주축 투수로 활약을 했었고요. 따라서 경기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 변화구 구사 능력과 투구의 완급 조절 역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라운드 삼성의 선택까지 알아봤습니다. 29번 29번째로 선택이 됐고요. 이제 넥센이 4라운드 지명을 하겠습니다. 전체 30번 넥센 히어로즈의 차례입니다. 넥센 히어로즈 지명하겠습니다. 대구고 성균관대학교 투수 이희성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대구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의 이희성 선수 투수입니다. 바로 이 선수가 전체 30번으로 넥센 히어로즈에 지명됐습니다. 역시 좌완 투수군요. 이희성 선수가 지명을 받았습니다.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이희성 선수가 넥센에 지명을 받았는데요. 자, 이 선수 경기의 집중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로 평가받고 있고요. 직구는 시속 130km대 중반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구속은 빠르지 않습니다만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의 구사 능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4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명은 10라운드까지 지명이 됩니다만 지명 받지 못한 선수들은 초조하기 그지없는 그런 시간인데 언제쯤 본인의 이름이 불릴지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 4라운드 LG의 선택입니다. 이제 4라운드 두 팀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서 임찬규, 이영재, 정다윈 선수 모두 투수를 선택한 LG 트윈스의 차례입니다.
LG 이번에도 역시 투수입니다. 북일고 투수 송윤준. 북일고등학교의 자원투수 송윤준 선수가 LG 트윈스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LG는 보시는 대로 임찬규, 이영재, 정다희에 이어서 4라운드에서도 역시 천안 북일의 투수인 송윤준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 선수 투구폼이 다소 거칩니다. 시속 130km대 초중반대의 직구를 구사하고 있고요. 예. 커브, 슬라이드의 구사 능력이 괜찮고 구위도 괜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프로에 가서 조금 더 투구폼을 가다듬으면 2-3년 내 1군 진출을 노릴 수 있는 투수입니다. 유원선 선수가 아주 초조한 마음으로 지금 지명, 본인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지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네네. 장면이고요. 이제 4라운드, 저희 중계방송은 마지막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 4라운드까지만 저희가 중계를 해드릴 예정인데 마지막 선택 4라운드 32번 한화입니다. 4라운드 한화이글스의 4라운드 마지막 선택입니다. 동성고 투수 이영기. 동성고등학교의 투수 이영기 선수가 한화이글스의 전체 32번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한화가 투수인 광주동성의 이영기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영기 선수 역시 좌완 투수군요. 네, 그렇습니다. 릴리스 포인트가 굉장히 높고요. 또 임팩트 좋은 공을 던지고 있는데 공끝이 굉장히 날카로운 투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구 밸런스와 슬라이더 구사 능력도 양호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선수들을 모두 지명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5라운드, 6라운드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이 상황은 저희가 중계방송은 더 이상 보내드리질 못할 것 같고요. 4라운드까지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4라운드에서는 역시 각 팀들이 필요한 선수들을 지명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4라운드 정리를 해드리면 기아는 우병걸 선수를, SK는 임정우를, 두산은 안규영 선수, 롯데는 백세웅, 삼성은 임현준, 넥센 이희성, LG는 송윤준, 한화는 이영기 선수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이 드래프트 전에 8개 구단 스카우트를 만났을 때 최소 투수를 4명 이상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각 팀마다 확실히 투수 집중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야구에서 투수가 중요한 부분도 있고 어찌 본다면 지금 현재 프로야구의 상황이 타자보다는 투수가 더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군요. 네, 특히나 LG처럼 선발 요원이 부족한 팀에서는 예. 계속 투수를 뽑고 있는데요. 그런 점 역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자, 이 자리에 지금 아직 호명을 받지 못한 선수들은 계속해서 피가 마르는 그런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1라운드에 지명된 선수들은 기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을 즐기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1라운드에 지명된 선수를 좀 만나볼까 합니다. 1라운드 8명 지명 선수들을 조이뉴스의 홍희정 기자가 좀 만나보도록 하지요. 준비되셨나요? 예, 저는 지금 전체 1번으로 지명을 받은 광주일고 좌완 유창식 선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지명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딱 이름을 불렀어요. 기분이 어땠는지요? 예, 진짜 여태까지 한 거 실력 발휘해서 진짜 좋았고 뽑혀가지고 진짜 좋았습니다. 아까 임주택 스카우트 팀장이 차세대 에이스, 한국 프로야구를 이끌 차세대 에이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름을 크게 불렀어요. 네. 그때 딱 느낌은 어땠는지요? 네, 감사드리고 진짜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외국에 나갈 수도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에 남아서 경기를 하고 싶다 이런 뜻을 초반부터 갖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투수가 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을 텐데. 네, 앞으로 좋은 투수로 성장해가지고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가 성적이 그다지 좋진 않아요. 지금도 네. 예 어떻게 좀 팀에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냥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고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감독님이 광주일고 감독님이 팀을 떠나고 이제 선수들이 모두 흩어지잖아요. 광주일고 친구들에게 한마디 또 하면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때요? 애들아 수고 많았고. 고마웠다. 뭐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얘기 있을까요? 전국에 나가니까요, 방송이. 엄마 사랑해요. 거기서 없습니까? 네. 그래요. 뭐 하나에 어떤 선수로 남겠다, 어떤 성적, 어떤 기록을 내고 싶다라고 했을 텐데요.
네, 하나에 막 차원 투수 선배님들도 많고 송준 선배님이랑 막 구세동 선배님이랑 류현진 선배님처럼 꼭 잘해가지고 그런 선수처럼 되고 싶습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라운드에 지명된 선수들 중에서 1라운드 1번에 지명된 광주 1고의 유창식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아직도 얼굴에 여드름이 듬성듬성 있는 아직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이런 선수들이 프로에 들어가서 사실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닌데 그래도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년 시즌 한화 팬들이나 야구 팬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보통 한 선수가 대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카우트가 3위고요. 예. 그리고 2군에서 키워질 수 있는 이 육성 능력이 4라는 평가가겠습니다. 남의 3은 1군 감독이 얼마나 이 선수를 자주 기용해 주냐 이런 것들인데 일단 공은 이제 각 구단의 2군과 1군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예. 자, 이제 1라운드 2번으로 지명된 선수를 좀 만나보도록 하죠. 홍희정 기자. 예, 이번에는 LG 트윈스의 지명을 받은 희문고의 임창규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초반부터 경기를 치렀던 초반에 경기할 때부터 뭐 나는 LG를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지명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본인이 원했던 팀으로 오게 됐어요. 소감을 한번 얘기를 해준다면요. 아, 우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팀이고 이런 서울에 되게 멋진 팀에 입단해서 정말 좋고 앞으로 정말 이 지명에 걸맞게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선수 같지 않게 좀 건방지게 던진다고 해야 될까? 적극적으로 경기를 하는 모습이 되게 좀 스카우트들에 좋게 평가를 받았거든요. 본인의 성격하고 또 본인의 장단점을 좀 얘기를 해준다면? 마운드에서 있을 때랑 제 바깥의 성격이랑 다르고요. 바깥에서 항상 차분하고 되게 좋고요. 이제 마운드에서는 이제 타자들과 싸워야 되니까 이왕이면 싸울 거 좋게 싸우는 것보다 좀 멋지게 싸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껌도 씹고 해봤습니다. 껌 얘기 굉장히 많이 좀 옆에서 듣고 있는데 예, 뭐 청소년 대표가 이번에 역대 최악의 좀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선수들 많이 고생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뭐 이번 대회를 조금 여러분들께 알려준다면 좀 어떻게 경기했고 이런 얘기도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사실 좀 몸이 안 좋았어요. 감기도 걸리고 그런데 어떻게 게임도 나가야 되고 이제 책임감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나가서 던졌고 이제 뭐 후배들도 나가게 된다면은 뭐 이제 열심히 싸워주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어떤 LG 선수가 돼서 어떻게 팀에 공헌하겠다 한번 다짐을 얘기해 준다면요? 봉준근 선배님처럼 멋지게 국가대표도 나가서 열심히 던져보고 팀에 이제 나중에 에이스로서 이제 제 서클 체인지업도 많이 배우고 해서 정말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예. 예. 임창규 선수 만나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창규 선수가 씩씩하게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LG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선수에게는 굉장히 큰 행복인데요. 네. 사실은 어찌 보면 뭐 얘기가 가장 많았던 그런 선수의 선택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LG가 과연 임창규를 선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신인 지명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예. 캐비어와 8개 구단의 협의 끝에 1라운드 지명권은 주대, LG가 확실히 사과를 해라 이렇게 합의를 받기 때문에 LG가 임창규를 지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라운드 세 번째로 지명을 한 넥센의 지명 윤지웅 선수를 좀 만나보도록 할까요? 예, 이번에는 넥센의 1라운드에 지명된 그 부산공고 동의대 좌완투수입니다. 윤지웅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윤지웅 선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학 선수로는 가장 먼저 이름이 불렸습니다.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죠. 먼저 넥센 히어로즈라는 그래도 좋은 팀에 가서 기분도 너무 좋고 다음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팀이 항상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뭐 작년엔 정말 최고의 구위를 선보이면서 전체 1라운드에 지명될 유력한 선수로 이름을 날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위기도 있고 올해 좀 부진했었잖아요. 근데 또 나름대로 좀 올라와서 지금 3번에 좀 자리를 했어요. 뭐 올해를 한번 좀 돌아본다면 어떤 시즌이었나 얘기를 해주시죠. 작년에는 뭐 최고로 이렇게 뭐 잘 던진다고 이렇게 말씀 많이 들었는데 올해 초반부터 좀 밸런스가 안 맞고 이렇게 뭐 그랬는데 뭐 별 신경 안 쓰고 좋은 경험했다고 프로 가기 전에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가서가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시작 때는 첫 선에서
이제 잘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제 뭐 잠도 설쳤다고 얘기를 아까도 했는데 뭐 어땠는지 어제 밤에 좀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대학 선수니까 또 더. 네. 그냥 뭐 어디 갈까 혼자 고민하고 이제 대학생이니까 마지막이니까 어디 가고 싶은지 좀 그런데 고민하다가 좀 잠을 설쳤는데 아침에 일찍 와서 뭐 여기 오는데도 늦지 않아서 기분 좋습니다. 양복도 새로 맞췄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지요? 예, 네,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자신의 목표를 한번 밝힌다면요? 어떤 선수든지 신인이 된다면 신인왕이 목표인데 저도 그 신인왕을 항상 목표로 하고 일단 넥센 히어로즈라는 팀이 좀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뭐 저나 이번에 드래프트 되는 선수들 전부 다 해가지고 넥센 히어로즈를 뭐 4강에 한번 올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또 한마디 얘기를 덧붙이자면 대학을 4년을 지나고 와도 충분히 프로에서 좋은 선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귀감이 되는 선수가 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뭐 대학을 진학하는 선수 혹은 대학 선수들한테 그런 뭐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한번 전한다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4년을 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4년을 배운다고 생각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또 그리고 항상 연습을 먼저 4년 더 해야 된다는 것보다 4년 더 또 연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더 발전 있고 하면 고등학교 때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 좋은 선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프로듀서가 저희 MBC 스포츠 플러스의 정병문 아나운서랑 닮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예. 굉장히 그 수줍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유니폼을 입고 인터뷰를 하는 것과 또 이 사복을 입고 인터뷰를 하는 건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예. 특히나 이 선수가 했던 얘기가 이게 참 인상 깊은데요. 예. 4년을 버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4년을 배운다고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윤지웅 선수의 이런 마인드가 꼭 프로에 가서도 좋은 결과로 나오리라 예상을 합니다. 예. 자, 넥센의 윤지웅 선수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삼성의 1라운드 지명 선수인 경남고등학교 심창민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의 1라운드에 지명된 경남고 그 사이다입니다. 심창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1라운드에 지명된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뽑힐 줄 몰랐는데 뽑혀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오늘 여기에 오라고 초청을 받았을 때 소감이 어땠는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준다면요. 예, 저도 뽑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뽑혀서 저 기분 좋았습니다. 청소년 대표이고 또 지명에 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나요? 어땠나요? 네, 저는 이렇게까지 잘 뽑힐 줄 몰랐고 그냥 잘 몰랐습니다. 삼성이란 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또 어떤 팀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저는 삼성은 투수들이 많고 또 좋은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고 가서 배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떤 선수가 돼서 어떻게 좀 팀을 빛내겠다, 어떤 투수가 되겠다 이런 꿈이 있을 텐데요. 네, 저는 저 삼성 라이온즈의 권오준 선수 같은 중간 게투로 열심히 던져볼 생각입니다. 보면은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투수였었는데 3학년 때 확 이렇게 기량을 만개를 한 그런 투수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3학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량이 좋아졌는지 뭐 어떤 노하우를 좀 전수한다면 후배들에게. 저희 투수 코치님께서 엄청 잘 가르쳐주시고 이거 외적인 것보다 본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더 자연적으로 좋아진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어떤 뭐 얘기 하나를 뭐 전하든지 경남고 후배들한테 한마디 한다면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이나 인사 한번 이종훈 감독님한테도 하고 코치님한테 해야겠죠? 네, 감독님 감사드리고 저도 뽑힐 줄 몰랐는데 저 밀어주셔서 감사하고 2학년 때 투수 바꿔준 거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코치님들은 엄청 잘해주셔서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하겠고 부산 가서 잘 갔다 왔다고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경남고등학교의 심창민 선수 인터뷰를 했는데 경남고가 이번 1라운드 지명에 두 명이나 들었네요. 방금 전에 심창민 선수와 이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SK가 1라운드 지명한 서진용 선수도 역시 경남고 출신이에요. 8개월간 스카우트를 보게 되면요. 그 선수가 어느 대학,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가 이런 점도 많이 보고 있는데 예. 경남고 같은 경우는 이종훈 감독이
해당 선수들을 자율적으로 하면서도 조금 타율을 가미하면서 잘 조련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두 명의 선수가 픽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삼성의 심창민 선수 4라운드에 지명된 선수를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5번으로 지명된 롯데의 김명성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롯데 이번에는 1라운드에 지명된 두산 김명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장충고를 졸업하고요. 중앙대를 졸업한 김명성 우완 투수입니다. 지명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학 선수로는 두 번째고요. 또 올해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좋은 순번을 받았습니다. 뭐 지명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했는지요? 예상은 이렇게 주위에서 많이 이렇게 넌 뽑히겠다 했는데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큰 법이라고 했고요. 내심 기대는 안 하고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앞순위에 뽑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롯데 자이언츠에 대해서는 어떤 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부름을 받게 된 건죠?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란 팀이 되게 좋다. 팬들도 되게 많고요. 되게 좋은 데 갔다 가고 싶다 했는데 제 선배가 롯데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변영선이라고 캐치형이 있는데 선배한테 물어봐도 좋다 했는데 진짜 이렇게 뽑혀야 되니까 이게 꿈인 것 같고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학 야구에서는 많은 그 팬이 없는 가운데 썰렁한 그런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하는데 롯데는 이제 부산의 사직구장에서 많은 관중들이 기대가 될 텐데요. 뭐 그 구단에서 어떤 그런 그라운드에서 어떤 경기를 펼치고 싶다라는 생각하는지요? 일단 아마추어와 달리 프로는 그냥 제 이름도 뭐 이렇게 많이 알려지면은 되게 더 아마추어 이렇게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더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목숨 걸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이름에 걸맞게 명성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고 특히 아버님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깊어서 야구에 대한 지원을 더 아끼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아버님 어머님한테 감사 인사말 또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말씀 한마디 한다면요. 일단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없이 철없던 모습을 이렇게 부모님을 많이 속을 썩이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모님께 제대로 된 효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명성 선수 만나봤습니다. 예, 마지막에 얘기한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가 김명성 선수의 정말 진심일 것 같습니다. 특히 대졸 선수가 1라운드만 두 명의 선수가 지명이 됐습니다. 사실 이 대졸 선수들은 이번에 지명을 받지를 못하게 되면 신고 선수로 들어오지 못하는 하는 프로야구에선 뛰기가 어렵죠. 특히나 롯데 같은 경우는 선발 요원이 필요했었는데요. 손민환 선수의 재기 가능성이 조금씩 얇아지고 있고요. 또 조정훈 선수가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하면서 나와도 내년 시즌 후반기 아니면 그렇죠. 그 다음 시즌 나오기 때문에 롯데로서는 즉시 전력감으로 쓸 수 있는 대졸 선수인 이 김명선 선수를 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선수 다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올 시즌 68이닝을 던졌는데요. 예. 투구수가 1014개 이르러요. 원래 대졸 투수들은 대학 투수는 원래 투구수가 좀 낮아야 되는데 이 선수 투구수를 줄이는데 조금만 주안점을 둔다면 선발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예. 김명성 선수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이제 두산의 최현진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죠. 예, 전체 6번이자 두산의 첫 부름을 받은 충암고 투수입니다. 최현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뭐 지명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충암고등학교 투수 최현진이라고 합니다. 예, 뭐 충암고의 최현진 하면 올해 황금사자기에서 노히트 노런의 주인공 뭐 이렇게 기억이 딱 떠오르는데요. 굉장히 그것이 본인을 알리는데 컸죠. 그 당시를 좀 얘기해 준다면 어땠나요? 일단 첫 대회다 보니까 제 개인 기록보다는 팀 우승에 전력을 다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첫 게임부터 그런 좋은 저한테는 기회가 주어져서 또 여태까지 연습해왔던 거 헛되지 않게 열심히 던졌는데 그렇게 기록도 나오고 물론 팀은 낮게 성적이 나왔지만 제 자신을 알리는 데는 되게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서울 선수고 충암이니까 서울이고 또 두산도 서울이 연고라 두산 팀에 대한 또 개인적인 뭐 이미지 느낌이 또 남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저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이 오비베어스 팬이었거든요. 그리고 커가면서도 서울에 있는 뭐 이제 두산 팀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야구하면서 롤모델이었던
선배도 한 명 계시고 저는 일단 제가 되게 임태훈 선배님이 공 던지는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서요. 그 폼을 항상 따라하고 싶고 항상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이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먼데 어떤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좀 정해놓은 길이 있다면요? 일단 제가 야구를 하면서 이제 제 2의 인생을 시작을 하는데 두산베어스라는 팀에 가서 꼭 목표라기보다는 일단 두산베어스를 제가 한번 우승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제가 잘 던져서. 진짜요? 네. 정말. 그리고 또 많은 그 청대 선수들, 청소년 대표팀 선수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네. 같이 뭐 희비가 엇갈리고 있지만 또 같이 또 하는 또 이현우 선수도 재물포구에 같이 또 뛰게 됐고 하거든요. 여기서 좀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뭐 어때요? 지금 느낌, 이 분위기? 일단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적응이 안 됐고요. 어떤 면에서? 일단 케이스도 굉장히 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이제 1라운드 지명이란 걸 뭐 내심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피가 말랐죠. 딱 지명되고 나니까 좀 달라지던가요? 지명되고 나니까 힘도 딱 풀리고 그제서야 이제 옆에를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내년 시즌에 대한 거 앞으로 좀 어떻게 연습을 해서 어떻게 좀 목표? 일단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를 제 스타일을 이어가면서 구질을 좀 더 늘리고 싶고 좀 더 안정된 폼이나 밸런스를 잡고 싶고요. 그리고 제구력을 항상 중요시하는 그런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최현진 선수 만나봤습니다. 최현진 선수가 두산을 우승시키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비슷한 성향의 선수가 선배 홍상삼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 역시 충암 출신이죠. 네, 최현진 선수가 꼭 닮고 싶은 선수로 임태훈 선수를 들었었는데 예. 아마 속마음에는 선배인 홍상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두산 같은 경우는 10명을 지명할 계획이고 10명 모두 계약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곳에선 계속해서 이제 5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 지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금 지명을 받지 못한 선수도 좀 있는데 끝까지 좀 인내심을 갖고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두산에 지명이 됐던 최현진 선수에 이어서 SK에 지명된 경남고등학교의 서진용 선수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남고의 서진용 선수는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서요. 2라운드에 지명이 된 개성고의 자완 김민식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식 선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명되는 순간 좀 1라운드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좀 초조했을 것 같은데 보기에는 되게 대범할 것 같은데 속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궁금해요. 솔직히 많이 부산말로 쫄아가지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2순위에 뽑혀서 기분은 뭐 괜찮습니다. SK가 훈련량도 많고 굉장히 타이트한 팀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본인은 그 팀에 굉장히 적응이 될 것인지 어떨지 상상해봤나요? 아직 SK라는 데를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아마 잘 적응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 대표나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그 또 지역에서는 최고의 자완투수라고 알려져 있어요. 뭐 TV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장점을 한번 소개를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일단 키와 바디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엄청난 자신감과 그냥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만 들으면 대단한 선수가 될 것이라고 프로에서 예 어떤 선수를 롤모델로 삼아서 어떤 모습으로 프로에서 뛰겠다 다짐이 하나 한다면 지금 제가 가는 SK에는 김광현 선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유현진 선수 쪽과 비슷하게 가지고 잘 던지고 싶습니다. 또 부모님 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지도자 코치님들한테 인사말 한번 해보세요. 어머님 아버님 사랑하고요. 감독님 그동안 고마웠고 코치님도 감사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한테 방송을 통해서 한마디 얘기해주세요. 멋지게 한번 기억에 딱 남게. 동호야, 볼 많이 잡아주고 힘들었지만 내 볼 잡아주면서 웃어주고 그랬던 거 계속 생각나고 고맙다, 친구야. 예, 지금까지 SK에 지명된 2라운드에 지명된 김민식 선수 만나봤습니다.
어우, 친구야. 완전히 그 갑자기 장동건 시즌에 친구가 딱 떠오르는데. 저희가 가야 될 건데 하와이. 자, 2라운드에 지명이 됐습니다. 개성고등학교 김민식 선수를 만나봤는데 완전히 부산 사나이네요. 네, 이 선수 그 약간의 루머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 삼성에서 특별 관리를 한 게 아닌가. 그도 그럴게요. 이 선수 올 시즌 5경기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선수를 각구단 스카우트를 보러 가면 이 선수가 연습을 안 하거나 아하. 회피한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예. 그런 소문은 배우는 삼성이 있다. 삼성이 이 선수를 육성해서 픽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삼성에서 강력하게 부인했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땐 삼성의 부인이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SK의 지명을 받게 됐습니다. 뭐 좌완 투수이니만큼 희소 가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좌완 투수들이 어떤 공을 던지냐에 따라서 바로 1군 엔트리에도 진입이 가능한 그런 자원이잖아요. 특히나 SK 같은 경우는 고효준, 전병대 등 검증되지 않았던 선수들이 오면서 한층 더 발전을 했었거든요. 예. 또 정우람 선수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시속 140km가 절대 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프로 오면서 또 김성훈 감독을 만나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김민식 선수 역시도 제구에 문제가 됐다는 평이 있습니다만 SK에 가면 확실히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라운드에 들어왔던 선수들, 1라운드에 지명이 된 선수들 다 거의 다 만나봤고요. 마지막 한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예, 기아의 마지막으로 그렇죠. 8라운드에 지명이 된 그렇죠. 그 덕수고의 한승혁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전체에서는 마지막이지만 기아에서는 첫 번째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저 같은 선수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또 잘 뽑아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기대 어긋나지 않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다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던 행사를 시작할 때는 이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뭐 초대를 받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명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왔는데 그 당시에 좀 느낌, 뭐 상황을 좀 설명해 준다면. 처음에는 기대를 안 했었는데요. 처음에 딱 연락이 오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올해 뭐 외국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시사를 했고 또 외국에서도 많은 러브콜을 받았던 투수잖아요. 그런데 국내에서 가장 먼저 기아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국내에 잔류를 할 것이고 이제 국내에서 뛸 텐데 어떤 또 마음가짐으로 경기를 해야 될까요? 일단 국내든 해외든 제가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한 목적은 일단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 면에서는 저 역시 노력 많이 할 것이고 또 그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아 타이거즈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애정이 좀 가고 있던 팀인가요? 어떤가요? 네, 물론입니다. 기아 팬들도 되게 열정적이고 많기 때문에 아주 좋아했던 팀이고요. 저희 또 가고 싶었던 팀이었습니다. 또 선배도 거기에 지금 가서 열심히 하고 있죠? 네. 누구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네, 이인행 선수. 네. 이인행 선수하고는 아직 통화는 못 해봤을 텐데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어떤 선수로 거듭나서 한승혁이라는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리겠다 다짐을 한번 해본다면요? 일단 열심히 하는 선수로 남고 싶고요. 또 팬들한테도 되도록이면 잘할 수 있는 선수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덕수고의 한승혁 선수 만나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이뉴스의 홍희정 기자. 아마추어 선수들에 관련된 기사를 참 많이 쓰시는 기자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오늘 또 많은 그 선수들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좋은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한승혁 선수 인터뷰를 해봤는데 사실 이번 드래프트에서 한승혁 선수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았어요. 완전히 저 한장석 감독 똑같은데요. 예. 한승혁 선수가 워낙 빠른 직구를 뿌리기 때문에 예. 모든 구단에서 관심이 있던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미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느냐, 무모한 도전이냐 사이에서 다른 구단들은 빨리 뽑고 싶어도 뽑지를 않았었거든요. 예.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기아에서는 어느 정도 정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승혁 선수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국내 잔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고 한승혁 선수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감회가 남다른 게 초등학교 때 저희가 중계를 했었거든요. 그런가요? 예, 초등학교 다닐 때도 에이스였어요. 예, 근데 지금 이미 내년이면 이제 프로야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내년에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선수들 모두 살펴드렸고, 그리고 1라운드에 지명된 8명의 선수, 2라운드에 지명된 선수도 있었습니다만 각 팀 한 명씩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4라운드까지 지명된 선수들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화가 1라운드에 유창식, 2라운드 강경학, 3라운드에 나성용, 4라운드 이영기를 지명을 했고요. LG가 휘문의 임창규를 1라운드에, 2라운드에 이영재, 3라운드 정다힌, 4라운드 송윤준, 넥센은 윤지웅, 이태양, 고종욱, 이희성, 삼성은 심창민, 윤영삼, 오태선, 임현준을 각각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가 1라운드에 김명성, 2라운드 허일, 3라운드 이경우, 4라운드 백세웅, 두산이 최현진, 이현호, 천상웅, 안규영 선수를 지명을 했고요. SK가 서진영, 김민식, 정진기, 임정우, LG가 기아 타이거스가 한승혁, 홍건희, 윤정우, 우병걸 선수를 각각 지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라운드까지 지명된 선수도 쭉 살펴드렸습니다. 10라운드까지 지명이 되니까 최대 인원은 80명이 지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모든 선수들이 지명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체 인원이 약 7,800명이 되니까 거의 프로야구 구단에 지명될 확률은 10% 안팎입니다. 나머지 선수들이 문제인데요. 프로에 지명이 받지 못하게 되면 이제 신고 선수밖에 취업의 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수를 어떻게 구제할지에 대해서는 전체 야구계가 머리를 맡아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2011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고졸 선수들, 대졸 선수들의 내년 취업의 장이 되는 순서이고 또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어떤 선수가 우리 팀에 들어와서 팀 성적을 정비를 해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화가 역시 광주일과 유창식 선수, 그리고 LG가 임찬규, 넥센이 윤지웅, 1라운드 좋은 선수를 지명을 하면서 내년 시즌에 기대를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신인 지명회의 최대 특징은 전부 투수, 1라운드 전부 투수 뽑았다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포수 같은 경우는 3라운드까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야수 쏠림 현상이 심했고, 또 한 가지, 전에 신인 지명회의에서는 어떤 연고지 선수를 많이 지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연고지와 상관없이 실력으로만 지명을 했습니다. 자, 2011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중계방송은 오늘 여기서 모두 접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춘추의 박동희 기자, 저는 한명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